네, 거리에는 벌써 연말 분위기가 완연합니다. 네, 이곳은 부산 광복동 트리 문화축제 현장인데요. 이곳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대형 트리들이 불을 밝히면서 겨울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내는 구세군 자선냄비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각종 행사들이 이어지면서 저문은 한 해를 알리고 있습니다. 연말 거리 표정과 분위기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박철훈 기자입니다. 산타 복장을 한 아이들의 모습이 앙증맞습니다. 두 손에 든 작은 벨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이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거리에는 처음으로 등장한 구세군 자선냄비도 한 해가 저물어감을 알립니다. 조그만 나눔을 알리는 작은 종소리가 따뜻함과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 연말까지 사랑의 온정을 작은 냄비에 담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싶고요. 유통가에도 일찌감치 연말의 설레임이 찾아왔습니다. 매장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장식품과 기념품이 가득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와 희망의 마음을 전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 해가 다 지나가구나, 2014년 다 지나가구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또 2014년 다가오니까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다가옴을 불빛으로 알려줍니다. 세계 각국의 특이한 크리스마스 트리는 소통과 하나됨을 불빛을 통해 알려줍니다. 대형 트리가 불을 밝힌 창원광장. 겨울밤을 환하게 밝히면서 연말에 들뜬 표정을 조그만 전구 하나에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KNN 박철훈입니다.